자, 3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21번부터 130번까지가 되겠죠. 자, 이제 그 121번부터는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자, 그런 어휘들이 출연하기 시작합니다.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혹은 비즈니스 영역에서만 사용되어져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뜻과는 좀 다른 자, 그런 어휘들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전문성이 좀 높아지고, 자, 그다음에 어휘의 수위도 좀 올라간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뭐그 단어를 알고 있으면 사실은 난이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겠죠?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반적으로는 자, 이제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한다고 하니까, 자,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더욱더 집중력 있게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강의를 이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쭉 이제 몰아서 들으시는 학생들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자, 가능하면 하루에 LC한강, RC한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한 5일 정도쯤에 자, 시험 전한 5일 전쯤에 이 강의를 갖다가 시작해서 시험 보기 전날 딱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가장 이상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BCD는 모두가 다 뜻이 다르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BPP의 수동태를 구성하는데, 수동태의 어휘를 구성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이라고 하는 뜻과 행정의 뜻이 있죠. 그래서 경영의 뜻이 있습니다. 운영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dminister라고 하는 동사는 뭔가를 집행하다, 시행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조금 여러분들께 난이도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요거는 토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occupy도 엄청나게 중요한다는데, 이거는 reading보다는 listening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part 1에서 어떤 공간 혹은 좌석 따위가 점유되어 있다라고 할 때, seats are occupied. All of the seats in the restaurants are occupied. 이런 식으로. 자, 식당 안에 모든 좌석들이 점유되어 있다라고 할때 우리가 쓸수 있겠죠. 자, taken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써도 괜찮아요. 점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쓸 때는. 그 다음에 seven의 characterized는 정답 확률이 이제 토익의 전문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토익을 여러 번 치러보신 학생들이라면 정답 확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만, 자, 무엇무엇의 characteristic이라고 하면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을 특징 짓다라고 하는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exceed라고 하는 단어는 자, 초과하다의 뜻이죠. 따라서 A번이 정답이 되려면 시행, 집행된다. B번은 점유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C번은 자, 무엇무엇이 뭐뭐에 의해서 특징 지워져 있다. 자, D번은 초과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성립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주어가 누구죠? 테스트가 되겠어요. 중간에 무슨 테스트인지는 잠깐 좀 여러분들이 빼고 나셔도 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테스트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어소시에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시행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를 만났을 때는 전체를 꼼꼼하게 잘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for 이하를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해서 손해 볼 거는 없는 거지만 손해 볼 것이 없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왜? 이거를 해석하느라고 시간을 더쓸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큰 줄기만 먼저 해석을 해놓고 답을 낼수 있다면 하세요. 그러고도 답이 안 보이고 여러 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변수들을 계산하시면 얘는 왜안 되고 얘는 왜 답이 된다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답이 이미 나왔으니까 자, 이제 자세하게 해석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어구 자, 혹은 어법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ertify라고 하는 것은 인증하다의 뜻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자격증에 쓰게 되면 공인 이런 뜻으로 써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CA라고 얘기하는데 Certified Accountants라고 해요. 그래서 공인 회계사를 CA라고 하지요. 미국에서는.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Wealth Manager는 부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산 관리자 혹은 자산 관리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자,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자격증의 이름인데요. 자, 그래서 공인 자산 관리자의 자격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덴셜은 자, 신임장. 그러니까 외교관에게 주는 신임장, 자, 혹은 자격증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위한 테스트가 시행되는데 바로 협회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죠. 어소시에이션은 연관된, 연관의 뜻이기 때문에
자, 협회라고 하는 뜻이 있죠. 전국적 협회가 되겠고요. 바로 누구의 협회입니까? 바로 자, 재정기획자들 있죠. 재정기획자들의 협회에 의해서 주관되고 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test is administered라고 하는 조합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122번. 122번은 자, 지금 품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뭘로 보면 된다? 바로 어형과 품사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 자, 난이도가 조금 낮겠죠. 빠르게 좀 해볼까요? 라고 하면 handle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자, 이제 전개 구조인데요. 이하의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게 맞아요? 뭐 일반적으로 3형식 동사다라고 했을 때는 부사가 나올 것이고 아 5형식이면 만약에 handle이라고 하는 동사가 5형식이면 목적 보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이 만약에 수요동사라고 하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뭐뭐해 주다도 되니까 명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누구누구에게가 성립이 안 되죠? 패키지에게 뭐뭐를 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수요동사는 말이 안 되고 handle은 5형식 동사로 딱히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조받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5형식 동사가 개수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2, 30개 정도만 아시면 자 토익을 통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핸들은 가장 전형적인 3형식 동사고 따라서 패키지를 어떻게? 자 그렇죠. 조심스럽게. 커션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다루다. 해석도 부사로 깔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 3형식 동사구나 라고 확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답 C번으로 냈고요. 자 그럼 나머지 내용들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바로 5형식 동사예요. instruct가. 그래서 instruct라고 하면 지시하다의 뜻이죠. 사람이 나오게 되면 이 사람한테 뭐뭐 하도록 지시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행위는 앞쪽에 나오는 주어 A가 하는 것이 아니라 A는 지시하고 얘한테 뭐뭐 하라고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보호예요. 자, 그래서 5형식 동사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 암기해 두시면 되겠어요. 5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들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택배 회사, 자, 혹은 배송하는 회사가 지시를 받고 있어요. 받았어요. 뭐 하라고 지시받았습니까? 자, 그 packages, 그 소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자, 그렇게 지시받았습니다. 자, 이유가 뭐죠? 바로, 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as는 접속사로 쓴 뜻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뭐죠? 때문에, 이유의 뜻입니다. 바로, some of them, 자, 그것들 중 일부가, 자, 담고 있습니다. 뭐를요? fragile items. 이렇게 돼서. fragile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쉬운 그런 뜻이죠. 깨지기 쉬운 아이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자, 다루도록 그렇게 instruct가 된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게 되면, 뭐뭐 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부사로 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해석을 다 해서 답을 찾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목적어 다음에 뭐가 올까? 그죠?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 접근을, 그런 접근을 통해서 더 빠르게 답을 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조언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123번 가죠? 123번에 A, B, C, D가 모두가 다 명사입니다. Council이라고 하면 시의회, 협의회, 이런 뜻. Campaign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캠페인이죠. 자, Standard는 표준의 뜻입니다. 물론, 자, 형용사로도 써서 표준의,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기준 척도의 뜻이고 recogn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과 인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뜻이 있으니까 둘 다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교수님이 주어고요. 중간에 또 빼세요, 여러분들. 이거 잠깐 빼고. 이 교수님이 어떻습니까? gained, 얻었다. 뭘 얻으셨을까요? 자, 바로 국제적인 뭐뭐뭐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하를 보니까 research에 대한 뭘 받았을까요, 그분들이? 그렇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gain recognition for,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인정 다음에는 또 쓰는 전치사가 for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어휘 학습 방식은 recognition, 인정,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고 자, 조금 더 이제 진일보한, 자, 여러분들 어휘 학습법은 자, 뭐뭐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면 recognition for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제 대략적으로 답은 나왔죠. 왜냐면 우리는 다 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교수님이 얻으셨어요. 4 이하에 대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냈어요. 나머지가 다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봐야겠죠? 교수님이 바로 어떤 교수님이에요? 바로 University of Windsor의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인정은 뭐에 대한 인정이죠? Research가 되겠습니다. Research는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연구가 되겠고요. Research 이하에는 전체적으로 온도 잘 써요. 뭐뭐에 대한 연구라고 하면. 그런데 연구를 하려면 몸 안으로 들어가서 막 깊숙하게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Research into도 되게 잘 씁니다. 우리가 지금 recognition for를 강조했다시피 research into 온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나중에 전치사 문제가 출제되면 여기에 나와도 맞추고 자 그죠? 또 여기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computational physics라고 하면 계산 물리학이라고 해요. 그게 얼마나 이제 간단합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런 게임을 또 해볼까요? 이 문장 한번 또 여러분들 외워보세요. 항상 복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답만 내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자, 한번 외워봅시다. 어떻습니까? A professor from University of Windsor has gained. 뭘 얻었죠? An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research. 자, 그 다음 research는 어떤 research예요? 자, into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to 다음에는 computational physics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문장을 보면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이런 어휘 문제가 이제 나오더라도 아, 특정한 단어들과 자주 결합되는 전치사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전치사 문제가 나와도 당황해하지 않고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게요. 124번의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달라요. 예, 그런데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자, confidence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감입니다. 원래 confide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그 아버지의 아버지 얘로부터 전부 다 파생된 단어들이거든요. confide가 비밀 따위를 털어놓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onfide something to somebody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를 털어놓다. 여기에서 나온 형용사는 사실은 confidential이에요. 그래서 비밀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자 별종이 하나가 나온 거죠. 그래서 confident와 자 confident로 갔는데 이 confident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confidence는 요 형용사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Confidently도 당연히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라고 하는 부사가 되겠죠. 따라서 어원은 같으나 자, 이 아이는 누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보면 얘는 그 적장자, 그죠? 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부인의 아들로부터 나온, 그죠? 본 부인으로부터 나온 적장자인 셈이에요, 이 아이는. 그리고 약간 좀 변형이 좀 돼서 뜻이 별개의 단어가 됐는데 어쨌거나 어원은 여기서 나오긴 했는데 뜻이 좀 달라요. 자, 그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나오는 게 맞아요? 부사가 나와 있고 비동사 이야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오는 게 보호로 적절한데 그렇다면 두 개를 지우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쓰는데 그러면 기밀의 뜻이냐 아니면 자, 이것이 자신감 있는 의 뜻이냐로 가보시면 되겠어요. ABC Cyber Solution이라고 하는 건 회사 이름인데요. 자, 이 솔루션 회사가 About 이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 시큐리티 시스템에 대해서 대단히 어떻게 할까요? 비밀스러워요? 아니면 자신감이 있어요? 자, 그 결과는 어때요? 그래서 제공합니다. 뭘 제공합니까? 상을 제공하죠. 자, 그런데 누구에게?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요? Firewall이라고 하면 방화벽 아니겠습니까? 방화벽을 뚫는 거예요. breach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규정 따위가 이하의 목적으로 나오게 되면 위반하다의 뜻입니다. 별표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방화벽 따위가 나오게 되면 방화벽을 위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뚫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땠길래 과연 방화벽을 뚫은 사람한테 100만 달러를 줄까요? 자, 바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이 that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고 제가 지금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때는 원래 so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얘를 그래서라고 해석했을까요? 그렇죠.
소를 쓸 수 없는 상황은 앞에 소가 하나 더 있으면 또 소를 쓰지 않고 그때는 관용적으로 소대수를 쓰죠. 그래서 소대구문이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조합을 볼 줄 아셔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야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 앞쪽에 자, so 자리도 주목하시고 변형이 된다면 이 자리에 very도 같이 선택지로 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도 해석이 되고 얘가 들어가도 해석이 되는데 뒤쪽에 that을 단서로 해서 여러분들은 so를 답으로 써야 된다. 아시겠죠? 반대로 요 that 대신에 so가 나와 있고 요 자리에 밑줄을 준다라고 하면 so를 지우고 very에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전을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 요건 해석까지 다 해드렸기 때문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25번 ABCD의 선택지는 모두 품사가 다른데 how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아, 주어 동사에 절이 와야죠. 에이, 저것이 관계부사이든 의문사든 간에 상관없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에이, 택도 없습니다. 아, 자, after 이하에 주어 동사도 없고요. 자, after가 전치사, 이하에는 동명사 이렇게 와 있는 거니까 how는 기본적으로 안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부사가 되나요? 됩니다. 자, ever의 정의는 뭐죠? ever는 anytime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다양하죠. 그래서 anytime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뜻이니까 항상의 뜻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비교구문이나 현재완료 시제에서는 뭘로 쓰이죠? 언제라도. 그런데 그거는 at any time in the past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I have ever seen the movie라고 쓰면 나는 그 영화를 자 과거 시점 그 여태까지 그죠? 예, 여태까지 중. 자, 그래서 과거 시점에서 여태까지 지금 현재까지를 다 통틀어서 자 anytime 그죠? 예, 어느 한 시점에 내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로 비교구문이나 현재 완료에서 쓰는 ever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때 뭐라고 번역해요? 여태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태까지라고도 번역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항상의 뜻으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요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도 곁들여서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죠? 자, ever since 그때 이래로 언제라도 상관없이 그런 얘기예요. 그죠? 여태까지 언제라도 상관없이 자 이렇게 해서 비교 구문이 형성되게 되죠. 자, 그래서 비교 구문과 현재 완료에서의 ever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 여부와는 관련없이 강조했어요. 자, 그 다음에 often은 자주, soon은 곧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부 다 부사들은 누굴 수식할까요? 이게 전치사 수식하는 부사인데? 보니까 어때요? 자, 바로 경찰서에 뭐가 됐대요? chief, 서장입니다. 서장이 된 이후에 Jack이라고 하는 사람이 낮추었어요, 범죄율을. 도시의 범죄율을 얼마만큼? 자, 바이 플러스 숫자는 자, 바로 차이입니다. 8% 차이만큼 자, 도시의 범죄율을 낮췄습니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빈칸이 없어도 문장은 멀쩡하죠. 자, 따라서 이번에는 after를 수식하는데 강조해 주면 되겠어요. 언제? 직후에. 알겠죠? 그래서 자, soon after 자, becom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soon 대신에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단어가 여기서 뭐 있어요? Right after도 좋죠. 직후에. 또 뭐 있을까요? Immediately도 기억해두세요. 자, 문제가 변형되면 직후에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자 이렇게 전치사를 수식하거나 접속사를 수식하는 부사들은 개수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 특정한 단어들과 결합되는 것을 아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으로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꾸로 강조하는데요. 정답은 D번이었지만 B번의 ever가 현재 완료 및 비교 구문에서 사용됐을 때는 anytime in the past의 뜻이 있어서 자 여태까지 과거의 그 어느 한 때라는 자 해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랑 함께 쓰이면 여태까지 어느 한때 과거에 내가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비교급과 함께 쓰이게 되면 여태까지 그저 어느 한때보다도 더 어떠어떠하다 여태까지 어느 한때 중에서 가장 어떠어떠하다의 개념으로 잘 쓰입니다. 여러분들 자 기억을 잘 하셔야겠고 참고로 조건문에 ever가 쓰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anytime의 개념은 똑같은데 in the future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때는 자
언제라도의 뜻인데 미래예요. If you ever visit Korea again 이렇게 쓰면 당신이 언제라도 한국을 다시 방문하신다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때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또 혹시라도 이렇게 번역해요. 혹시라도 미래 언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한국말 번역은 달라지지만 영어적 개념으로는 전부 다 뭐예요? Anytime의 뜻이 ever에는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만 자 ever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맞추어 주실 것을 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25번까지 자 문제 마무리 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문제 남았죠? 자 그럼 잠깐 화면을 좀 바꾸고 자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efreshing 된 마음으로 자, 126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26번부터 시작해서 자, 3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갈게요. 자, 보시죠. 자, 126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동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빈칸이 동사 자리인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는 지금 purchased가 문제가 되겠죠? 네, 문제가 되었으나 또 해결도 금방 됩니다. 자, 앞쪽에 한정사가 있고 뒤쪽에 명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동사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빈칸이 동사 자리예요. 그러면 두 개를 지우시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 이제 may return이냐, should be returned냐 둘 중에 하나가 자, 정답이 되는데요. 숫자를 따져보니까 자, 주어는 shoppers, 복수인데 단수의 동사는 없어요. 어차피 둘 다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태로 가는데 return이 하나는 능동, 하나는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return은 무슨 뜻이죠? shopper들이 자, 아이템을 반환하다의 뜻이죠. 이하의 목적어가 지금 동반되어 있으므로 뭐가 답이다? 능동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동사의 수와 태와 시제를 따지는 동사 구성 문제였는데 논점은 여기에서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문항이 정말로 매회 시험마다 8-6에서 특히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자, 세계에서 한 6개, 5개까지 나오니까 정말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52문항 중에서 6개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동일한 아이템으로서 자, 기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체 문장 해석하고 끝낼게요. 자, 이 백화점의 고객들 되겠죠.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요것도 허락의 메이예요. 반환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매된 아이템을 자, 기간이 나오는데요. 자, 바로 90일 이내. 자, 어떤 이유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에 불문하고 90일 이내 제품의 반환이 가능하다.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네요. 그죠? 그럼 3개월 동안 쓰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자, 여기까지 해서 126번 마무리 짓고 127번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어때요? 같지 않습니다. 자, 요 두 개는 순수 접속사. 얘는 전치사, 접속사, 그 다음에 부사. 얘는 전치사. 그리고 봤더니 뒤에 지금 going back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going back을 여러분들이 동명사로 보신다면 전치사가 답이 될 수 있겠죠? 또 분사구문으로 보신다면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가 살아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네 개는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자, 더 이상 어법 차원에서, 구조 차원에서 접근해서 걸러낼 게 없습니다. 어휘 문제입니다. 때문에냐, 이전에냐, 이내로냐, 아니면 뭐뭐하지 않으면이냐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자, 8월 달에 학교로 돌아갑니다. 자,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에밀리가 결정한 건 뭐죠? 바로 여행 가는 거예요. 자, travel South America가 되겠습니다. 얼마 동안? 몇 주 동안?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뭐죠? 아니, 8월에 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를 여행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논리적 개연성이 있습니까? 떨어지죠? 아, 그래서 자, A번 답으로 쓰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자, 8월에 돌아간다 이내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월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자, 8월에 돌아가기 전에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8월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정했습니다. 이거 뭐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건 어휘 접근이 필요한 문제였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8번이고요. 28번은 꽤 문제가 길지만 자, 선택지 구성으로 봐서 주술 수 있는 문제예요. 품사가 다르죠? obtain 이하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명사가 누구죠? 그렇죠. 하나밖에 없네요. 이건 1초짜리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빠르게 정답을 내셨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오히려 초점은 정확한 해석 쪽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시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바로 승인을 얻습니다. 결제받는 거죠? 자, 뭐에 대한 승인이죠? approval도, 자, 전치사 for를 잘 취합니다. approval for A. 이렇게 쓰죠. 자,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인데요. 그 프로젝트가 뭐예요? refinery. 자, refinery는 refine이, fine이 원래 곱다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사로 fine을 쓰면 자, 곱게 갈다의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re가 붙었으니까 다시 곱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정제,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게 곱게. 정제, 정유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정유의 뜻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일 컴퍼니가 뒤에 나와요. 자, 그래서 그런 정유공장 프로젝트가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refinery가 형용사로도 사용이 되지만 자, 명사로도 쓰여요, 실제로. 그 refinery가 명사로 쓰였을 때 정유공장의 뜻으로 쓴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복합명사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곱게 갈아내는 프로젝트, 그럼 프로젝트를 곱게 갈아낸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회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출했습니다. 자, 뭐를요? 안전과 환경에 대한 평가를 제출했어요. 어디에다가? 자, 바로 municipal government. municipal은 지방자치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를 얘기할 때는 local government 아니면 municipal government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그 평가서는 어땠습니까? thorough라고 하면 through랑 달라요, 여러분들. 철저한의 뜻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129번. ABCD가 모두 부사입니다. 의미가 서로 다르죠? 자, A번은 별표 다시 나올 때마다 강조드리니까 이제 뭐 알겠죠? close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오늘 near도 한번 해봤지만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에요. 따라서 closely는 얘랑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얘가 가깝게의 뜻이고요. 자, 이 아이는 무슨 뜻인가요? 자, 면밀하게, 밀접하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아셔야겠고 두 번째 consecutively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자, 난이도가 좀 있는 단어죠. immediately는 즉각적으로 without delay 뒤로 미루지 않고 이런 뜻이고 자, 세 번째는 formally라고 하면 이전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예, 보십시다. 커다란 콘도와 아파트먼트의 단지 자, 컴플렉스는 복합단지입니다.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그 where는 뭐예요? 바로 이 지역을 설명하는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자 뭐가 위치해 있었습니까? military base. base는 기지잖아요. 기지, 기반이니까. 그죠? 그래서 육군 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그 앞에 부사가 왔습니다. 가깝게 육군 기지? 자 이전에 자 육군 기지였던 곳. 됐어요? 자 이곳이 위치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 이 장소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문맥상 가장 적절한 부사는 자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결국은 formally가 누구를 수식해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죠? 자 뒤에 있는 명사의 전체를 수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formally가 앞에 있는 military도 물론 뭐 그 군대라고 하는 명사이긴 하지만 여기 만약에 형용사가 있다라고 했어도 이 형용사를 수식하려면 여기 앞에 와야 되는 건데 그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자 이것이 뭐다?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희귀한 경우이긴 하지만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formerly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이전에 뭐뭐였던의 뜻이기 때문에 명사 수식이 가능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29번도 마무리 짓고 130번 가죠. ABCD가 모두가 형용사입니다. recognizable 그러면 인식할 만한, 인식 가능한 그런 뜻이겠죠? 자, common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보통의, 일반적인, 공통의 이런 뜻이죠. familiar는 친숙한 것이고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usual이라고 하면 자, 평상시에. 그죠? 자, 뭐 평상시의
보통의 그런 뜻이 있죠. 흔히 있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형용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의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아까 앞쪽에서 1강에서 했던 얘기예요. 얘가 분명히 주어거든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문장의 동사는 얘예요. 그러면 형용사가 나오려면 어디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사를 수식하려면. 그런데요, 네 개가 다 형용사라는 것은 구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with 이하와 연결돼서, 자, 무엇 무엇과 이러이러한 official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with 이하와 연결 상태도 여러분들이 해석상 확인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scandal, 그 사건과 어떻게 돼요? 친숙하고 그 사건을 잘 아는 정부의 고위 관료가, 자, official은 형용사로 쓰면 공식적인, 명사로 쓰면 고위 관료의 뜻이죠. 확인해 줬습니다. 뭘 확인해 줬죠? 데디아의 사실. 데디아는 좀 이따 봅시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무엇 무엇과 인식 가능한, 무엇 무엇과 공통의, 흔히 있는, 아니요, 무엇 무엇과 굉장히 친숙한, 이 스캔들과 친숙하고 잘 아는 오피셜, 고위 관료가 데디아의 내용을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적절한 형용사 어휘는 with고요. 아, 저기 familiar고요. familiar는 원래 뭐뭐과 친숙하다, 뭐뭐를 잘 알다의 뜻으로 전치사 with를 굉장히 자주 동반을 잘해요. 그러니까, 자, 그 점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주 능숙하게 familiar with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겠죠.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that 이하로 가시면 뭐를? 바로 Prime Minister. 자, 그 Prime Minister는 잘 아시겠지만 수상입니다. 수상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 곧 어떻게 한다고? 개인적으로 이슈를 할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급하고 발행할 것이다. 뭐를요? Statement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Statement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 그죠? 성명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진술서, 성명서의 뜻이니까 수상님이 곧 개인적으로 성명서를, 그죠? 진술서를, 아, 진술서보다는 성명서가 좋겠네요. 성명서를 발행할 것이다. 그죠? 이슈할 것이다. 여기서 발급보다는 또 발행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성명서를 발행할 것이다 라고 확인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30번까지 3강의 강의도 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문항 정도를 풀어보셨어요.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후반부로 강의가 가고 있는데, 자, 뭐 아직까지 재미있으시죠? 자, 결국은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어떻게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뜨겁죠. 그런데 그 뜨거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토익이 특정 분야에, 자, 그런 예, 언어 학습이기는 해요. 실용적인 부분만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 그 불길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삐그덕삐그덕 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자, 마음의 컨트롤을 갖다가 늘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하시는 동안에 잘 다스리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